죄다 가정이 다 없네. 가정이 없다는 건 이제 남편이 다 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마찬가지고. 네. 오늘은 뭐 어떤 큰 문제보다도 본인도 내가 보기에 그냥 서정적인 얘기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점사가. 근데 본인 인생에서 제일 못한 게 결혼이었다. 네. 그냥 그래서 서정적인 얘기를 해준 이게 서정적인 얘기인 거야. 네. 되게 평범한 뭐좀 평균적으로 좀 많이 그렇잖아. 예. 근데 내가 얘기를 이면 맨들어서 해줘야 될것 같은 점사야. 문제를 네. 긁어서 모아서 털어주고 싶어서요. 예. 이혼했죠? 예. 뭐 언제는지는 신경 안 쓸게요. 근데 너무 길게 끌었고 이혼도 내가 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아. 그죠? 그냥 진작 헤어졌어야지. 딸 하나 낳고 그냥 끝냈어야지라고 나와요. 그랬으면은 본인은 다시는 시집 안 갔고 남자도 안 쳐다봤고 본 사주가 그래. 그러면서 딸 하나 잘 키워서 그냥 옥신각신 친구처럼 딸을 애인처럼 살아가는 고사주거든. 그런데 또 이제 아들을 낳네. 그때까지 또 이제 아들이 생겼으니 또 이제 뭐 뻔한 스토리예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참그 세월이 예, 그렇다. 그래서 결혼을 안 했든가 아니면 한참 늦게 늦게 한 거예요? 그냥 한참 늦게 늦게도 아니고 한참 늦게 그냥 동반자로 사는 왜? 내 사주가 남을 닦아주는 사주거든. 남을 닦아준다고 해서 다 절에 가서 염불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지만 그런 고독한 사주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운이 적지. 그래서 차라리 좀 고독하게 살면 내가 나중에 화려해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또 알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그걸 제일 못했는데 다 떠나서 이제 헤어졌잖아요. 정리를 하고 가야 정리고죠. 뭔 직업이 뭐예요? 닦아주고 있나요? 직업이요? 네, 확실하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말해보면 사회. 사회에 봉사하는 거죠, 뭐. 사회 봉사 예. 맞지? 그렇죠. 그러면 봉사를 하면 어떤 식으로 봉사를 해요? 그냥 어르신들 아프신 분그 이제 소개를 이제 요양보호사 이제 어르신이 있으면 대상자가 있으면 집으로 가서 사회복지사네. 그죠? 사회 맞죠? 딱그 짝이야. 이게 뭔 사주야? 이게 바로 남을 닦아주는 사주야. 내가 네. 어떤 한 운영도 그래서 6월 1일 날 승인 받았어요. 6월 올해. 6월 1일 날? 예. 그러니까 본인이 파견을 보내는 거 아니야? 요양보호사를 이제 그러니까 어르신이 있으면 본인이 운영하는 거잖아. 예. 그죠? 예. 잘 되겠다. 그냥 잘 네. 되겠다가 나와요. 네. 본인 사주에 딱 맞는 직업이고, 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주가 맞고, 네. 그래서 그쪽으로 탈은 안날 겁니다. 그런 쪽으로도 사고가 또 많이 나잖아. 남에는 노인들을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크게 무난하다 하고, 근데 자식이 잘 풀리진 않는다. 이게 딸 있죠, 딸. 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아빠 점사는 안 볼게. 근데 그 피가 아빠 피야. 쉽게 얘기해서 네. 재주는 많으나 가지가 많으니까 어때요? 그죠? 참 중심이 흐려진단 말이야. 재주가 많아서 이리도 가고 이 가지도 타고 저 가지 타고 하다가 좀 늦게 내 직업을 갖는 사주거든. 그래서 애가 일단은 좀 튀어요. 내가 봤을 때는 연예계 사주, 얘도 아빠처럼 풍각 사주, 그다음에 쉽게 해서 손재주도 있을 수 있는 사주. 그래가지고 어디 장단 맞추기가 좀 힘든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딸은? 지금 공부하고 있죠, 뭐. 공부? 알바하면서. 지금 몇 살이지? 수능 26. 여섯인데 뭐 수능 이제 봐서 어디 가겠다고? 그 연출 쪽으로 연출, 방송. 방송? 근데 방송이네. 얘뭐 연기 막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뭐 아니면 뭐 미용을 하고 싶어 한다든가? 그러니까
메이크업 자격증을 땄는데 아, 그쪽으로도 지금 그렇고 가수 자꾸 괜찮으니까. 가수? 예. 아, 가수. 예. 풍각쟁이가 맞네.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연출을 또 한다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얘는 대학물을 먹고 인출을 많이 쌓고 늦게 좀 지저귀가 생긴다 그랬잖아. 그럼 얘가 지금 몇 살이야? 26? 6이면 얘는 쌍삼년이 돼야 돼요. 30, 빨라도 31, 33에 아, 내가 그냥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자리를 잡을 거야. 이제 자리를 잡는다는 게딱 이제 뭐 이게 아니라 이제 그때 시작인 거야. 이? 지금은 과정이에요. 아직 못 찾았어요. 하지만 다 그 바닥이야. 알았죠?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수능에는 요번에 붙을까요? 딸? 올해? 예. 내면 될것 같아요. 네. 아들도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냥 주는 대로 받았으면 안전한 직업을 갖는 게 낫는데 지가 안전한 걸 찾아요, 자꾸. 공무원 하라 그래. 알았죠? 지금 나보면 길못 잡죠. 아들은 지금 정확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컴퓨터 그거 하면서 좀 프로 게임 같은 거 이런 거좀 하고 학교 다니다 벌고 그걸로 이제 돈 번다고. 그러지 말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직 젊잖아. 군대도 아직 안 갔어요. 아 빨리 가라 그래요. 가서 얘가 말 박을 것 같진 않고 하지만 말 박으면 더할 것도 없는데 그 좋다는 소리야. 근데 그럴 것 같진 않고 같은 경우는 그냥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주는 대로 받고 안전하게 있는 게 그냥 딱 응달 나무 밑에 응달이잖아. 거기서 그냥 편하게 사는 사주지. 지가 뭘 하겠다 뭐 하겠다 설치면 CPA 뭐 그런 거 준비, 회계 그쪽으로 가려고요. 뭐 그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냥 그런 사주야. 알았죠? 다 비슷해.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요번에 집에 빠졌어요. 10월 20일 날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가야 되나 해서. 그리고 강아지도 좀 키워가지고 난 강아지 좀안 키웠으면 좋겠는데 말티즈 미치겠어. 몰라 그거는. 어떤 키우던 개는 그냥 키우고 그거는 내가 키우지 마 키워 하기가 좀 그래요잉? 뭐 괜찮으니까 아, 그거는 괜찮아요? 내가 보면. 근데 뭐 개가 너무 안 맞은 사주도 있긴 한데 내가 뭐 그런 거 하진 않고 또 키우던 개는 키워야죠. 책임감 있게. 알았죠? 계속 새끼인데. 서로가 바쁘니까. 아 몰라 그거 나한테 물어보지 마. 머리 아파. 알았죠? 알았죠? 진짜야. 죄 짓기 싫어. 그래서 이사는 뭐 20 며칠? 20. 20? 10월 20. 어디로 아 집을 이사가요? 안 구했어요? 아직 안 구했어. 구해야 돼요. 집은 빠졌고 아 이 10월 빠진 지 요번에 빠졌어. 일요일에. 일단 내가 보기엔 멀리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이네. 그 가게 쪽으로 사무실 제가 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근처로 이사 복지센터가 어디에 있어? 불광도. 불광도? 거기까지만 아파트 물어볼게요. 후문. 더 얘기하지 마. 난 몰라. 나중에 또왜 이게 나왔냐 그러지 마요. 아우, 내가 한번 뛰어가지고. 그쪽으로 알아봐. 나올 것 같습니다. 알았죠? 내가 정확히 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게. 보안이라고 지금 지켜주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방향 있잖아. 직장이랑 고개가 고개니까 멀진 않아. 금방 나올 거예요, 자리. 내가 보면 다음 좀 알아보면은 다음 주쯤에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럼 내가 계속 뭐 알아봐요. 알아봐야지. 부동산들 일주일만 좀 알아봐. 그럼 일주일. 내일 7일이면 내가 될것 같다. 알았죠? 잘갈것 크게 같습니다.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크게 적어놓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땡겨서 결혼 얘기부터 한 거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죠? 그래서 내가 털어서 긁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게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대신 얘 딸은 서른 넘어야 지직업 나오고, 직업? 그냥 풍각쟁이 사주라. 어쨌든 연출이든, 미용이든, 뭐 메이크업이든, 뭐또 뭐였지? 아까 뭐 연기? 하여튼 뭐 연출. 연출? 아니, 하여튼 모르겠다. 아무튼, 아, 가수 때문에, 긴장감, 아니, 노래 때문에, 노래든, 작곡 같은 거 공부를 하고, 지가 기준을 찾는 건다 그쪽인데, 어쨌든 그쪽이에요. 그쪽인데 31, 셋 돼야 되고,
아들은 그냥 안전하게 한번 뭐 아까 뭐 회계도 잘 맞고 저거 하는데 이 아들도 컴퓨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 같은 걸 너무 많이 해서. 그냥 이거 엑셀 알잖아. 그거는 요즘에도 다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얘하고는 안 맞아. 안 맞아. 얘 방에서 움츠리고 있으니 우울증 와요. 그러니까 우울증. 섞여야 된다. 알았죠? 이사주가 밖에 나가 사람들하고 섞여야 그게 해입니다. 그게 예. 양기고. 그러니까 지금 1년 넘게 직구해 있어요. 그러면 진짜 깊어지면 안 나갈 수 있는 게예요. 아. 알았죠? 우울증 와요. 뭐든지 소극적이고. 예. 그래서 나가야 돼. 그래서 내가 공무원 시험 보거나 아까 뭐 회계 쪽으로 한다면 그것도 잘 맞으니까 회계 쪽으로 공부를 하든가 하는 거지. 집구석에서 막 이거 큰일 난다. 얘 나중에 안 나갈 수가 있어. 그러면 알았죠? 집에서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직업도 없이. 큰일 났네. 알았죠? 그러니까 자꾸 예. 내보내. 그래서 이사도 가는 이유도 그렇고, 돈이 자꾸 새 나가서 제가. 그래서 결심하고, 아들은 그냥 안주를 하려고 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서. 그렇지. 지가 안주한다는 게 뭐야? 본인 말대로 그냥 집구석에 있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나갈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주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이사를 내보내고 가려고 말아빠불 내가. 먹이고 해야 돼요. 나가야 된다, 얘는. 집에 있으면 계속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알았지? 로또 같은 거 하면 어때요? 아우, 몰라. 그거 따지 마. 로또를 하든가 말든가. 나 진짜. 그러니까 긁어서 내가 왜 토론다는 얘기를 내가 그래서 한 거야. 알았죠? 하여튼 앞으로는 좋아졌겠어요? 어두운 건 없습니다. 아들만 좀 가서 잘해. 아들. 알았지? 딸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주가 못 되고 아들은 내가 보기엔 챙겨야 될것 같다. 제가 알았죠? 잔소리 하면 또 싫어하던데. 아, 그건 나도 싫어. 알았죠? 뭔 말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즐겁게 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